시편 110편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3편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야훼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야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5편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야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야훼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야훼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